녹화 기준으로 바로 어제였죠. 대상은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만큼은 정말 생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이죠. 추인상을 수상했어요. 짐승들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네. 예. 대단합니다. 매력적이에요. 방창군이 또 얘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수상 소감은 우리 못한 이야기를 IM부터 쭉 파도타기로 해서 소소한 감사,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못했지만 앞으로도 얘기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들 정말 이름 얘기해도 돼요? 누구예요? 친구 누구? 제일 기억나요? 누가? 탄우, 준서왁 여러 가지 친구들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자 우리 우진이. 맞아요. 참 부천 친구들 저기인데 정말 고맙고요. 이 자리에 와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 보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네, 일단 수정쌤과 유미쌤도 감사드리고요. 네. 현진! 저는 저희 그 도수치료사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도수치료... 어디가 안 좋아요? 아 좋은데 가끔에 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도수치료 선생님 성함 알아요? 기억나요? 강재호 선생님이라고. 강재호 우리 도수치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두둑 소리 많이 좀 내주세요. 예예. 자 리노. 저희를 항상 이렇게 멋있게 입혀주시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누나들과 스타일리스트 누나들 앞으로도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챙겨야지, 챙겨야지. 자 창빈. 저에게 많은 음악적 영감을 준 그 외국의 켄드릭 라마 선배님. 좋다. 좋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리고 집에서 항상 저 응원해주는 우리 친누나. 사랑합니다. 비버 괜찮아? 비버? 저스틴 비버 영향 안 받았어요? 네, 영감 받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이 세네요. 네. 비버에게 정면 승부를 줬습니다. 네, 아니에요. 비버한테 한마디 해요,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뭐야, 갑자기. 그래요. 자, 승민. 신인상 타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청담고등학교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정한이 형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릭스도 네 안녕하세요. 호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열심히 응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JYP에 있는 그 트레이너 형들 태연이 영균이 형 또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지켜봐줬던 형이라서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JYP가 요즘에 또 이제 식당이 유명해졌잖아요. 우리 식당 이모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맛있는 유기농 음식들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한! 언제나 제 목을 튼튼하게 잘 돌봐주시는 땡땡 이비인후과의 심우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도 언제나 선생님 덕분에 목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인상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8 신인상 그 영광의 주인공은 스트레이 키즈! 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꿈은 꼭 이루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저희 스트레이 키즈 제일 큰 꿈은 아무래도 저희 아홉 명 영원히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제일 큰 꿈입니다. 그렇죠. 함께 영원히 가는 게 그리고 영원히 이제 그래미까지 레미 그래미까지. 레미 그래미. 우리 창빈이 그러면 비버에게 한마디. 우리 아홉 명 다 같이 그래미 꼭 갈 거니까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